오늘도 늦게들 오셨네요. 예, 언제쯤 일찍들 오실지 모르겠네요. 일찍들 좀 다니십시오. 응? 아, 안녕하세요. 나 잘게, 형님. 잘 자. 해놔, 세팅을 앞으로. 안녕하십니까? 저도 표정할게요. 됐어, 이제. 아이구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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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반갑습니다. 자고 있나서 방송하고, 자고 있나서 방송하고, 자고 있나서 방송하고. 이게 뭐냐? 삶이 이게 뭐야? 아휴, 덥다 더워, 습하고, 아씨발, 짜증난다. 불쾌지수 존나 올라간다. 그죠? 아, 여름이 너무 싫어 난 진짜. 여름보다 겨울이 좋아. 맞아, 이런 날은 외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아, 제가 언제 시청자분들이랑 맨날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세요? 싸운 적이 없는데. 맞아. 나 먼저 건드려서 싸우는 게 좀 크지. 어우, 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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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아, 이번 달은 에어컨비 얼마나 올라나. 전기세. 반갑습니다. 12시까지 격리니까 12시 이후로 이제 자가격리 풀려요. 근데 뭐 나갈 수가 있어야죠. 밖에 비 오고 습하고 이런데 이런 날씨 어떻게 나가겠어요. 그죠? 제습 모드가 에어컨 그 사용료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데? 예. 제습 쓰지 마요. 제습 쓰면은 훨씬 더 전기세 더 많이 나와요. 그 날씨 지금 쳐보니까 금요일까지 계속 비 온대요. 연병. 아, 봤어요. 그 실종 가족 그 찾았다고. 그래, 바다로 들어갔다니까. 바다 속에서 자동차 부품 찾았대요. 아직 그 차 자체를 인양하진 않았대요. 곧 나오겠죠, 뭐. 아, 시신도 이제 찾았대요. 아이고. 그 애가 뭔 죄입니까? 1억 때문에 일가족이 다 죽어버리고. 아유, 정말. 근데 그 가족 코인 했다던데요? 코인 실패. 에헤이. 기사 보니까 그랬대요.
모르겠어. 루나 때문에 그렇겠죠, 뭐. 아우. 랄로는 80억 잃었다고요? 랄로 아저씨요? 유튜브 그 랄로 아저씨요? 롤 하시는 분? 트위치 스트리머요? 80억 잃었다고요? 80억 어떻게 있어요? 결국 죽은 광우야. 왜 나한테 시비야? 노래를 쳐 틀었다 껐다 지랄이야. 네가 역캠이냐? 저 씨발놈이 시비 거네. 아, 다 나왔어. 현우 코인이 아니었어? 왜 시비 걸어 나한테? 뭘 잘못했다고 내가? 몰라요. 저한테 지랄하네. 개새끼가. 디제이님이 생각할 때 한우가 미국 산소고기나 수입 산소고기에 비해 거품이 많이 껴있나요? 한우 맛있어요. 비싸서 문제죠. 맛 차이는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. 호주산도 맛있고 미국산도 맛있어요. 한우라고 좀 더 맛있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맛은 있어요.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나 국산이나 맛있죠. 소고기는 좀 비싸죠. 비싸서 그렇죠 뭐. 한우가 전세계 순위로 보면 높은 편이 아닙니다. 오늘도 먹방은 안 할 예정이에요. 집에 시켜 먹었어요. 몸무게 재봤는데 115kg던데요. 예. 1kg 쪘어요. 언제 110kg 찍어볼까? 언제쯤이면? 저도 의미 없는 체중을 왜 맨날 쳐재냐고. 왜 말을 그렇게 해요? 예? 화나셨어요? 몸무게 별로 크게 변화도 없으신 것 같은데 몸무게 왜 재세요? 물어보면 되지. 좆도 의미 없는 몸무게 왜 맨날 쳐 재냐고. 와, 제가 싫으세요? 말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. 예. 화 좀 죽이세요. 화 좀. 다들 화난 것 같아. 그러니까 말 못되게 하네. 말 좀 이쁘게들 해요. 예? 야. 그 한 번씩 재는 거예요.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 재는 거죠. 예. 그 115kg 이상 올라가면은 아, 이거 너무 많이 처먹었는데 좀 덜 처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. 예. BJ는 선행도 많이 하고 말도 참 이쁘게 하는데 시청자들은 참 못났네요. 제가 선행을 했나요? 제가 선행은 안 했는데 말은 바로 하시죠.
저 쉴드 쳐주는 건 참 감사한데 저는 선행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무슨 선행을 했어요 제가? 존재 자체가 선행이에요. 아유, 림럼님 말 참 이쁘게 하셔라. 예, 항상 고맙습니다. 우리 림럼님 방송을 하는 게 선행이다. 이야, 너무 좋은 말이다. 경품 영상 댓글 금 찍어 있나요? 댓글이 안 보여요. 모르겠어요. 뭐 나쁜 말 하면은 금치거에 해당이 되겠죠? 저는 검토 대기중인 거 보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만두개 아닙니까? 오늘은 랄프가 좀 되게 방송하기 싫어하더라고요. 예? 제가요? 네. 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6시 항상 11시쯤 되면은 안방 와가지고 랄프가 저 깨워주거나 형님 이제 방송할 시간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거든요. 근데 오늘은 존나 하기 싫네요 이러더라고 저한테. 빠졌어. 6시부터 앉아있었어요 여기. 방송하고 싶어가지고. 네. 좀 하기 싫은 티 좀 내지 마세요 알프씨. 너도 집에만 있으니까 죽겄지 아주 그냥? 예. 아휴 이제 좀 버티자. 장마에다가 뭐 이런 거 껴가지고 더 그러지 뭐. 그래서 내일 낮에 야방이나 한번 하려고요. 맛집 가가지고 약간 현주엽 아저씨처럼 좀 내일 소고기나 먹으려고요. 랄프랑 나가서. 예. 자가격리 풀린 기념으로다가 유튜브도 좀 찍고. 만두기 댓글 풀어줬습니다. 아 전마가 만두야? 네. 산내출동맨. 만두도 항상 고마워. 전마 저기 퀴피 하나 줘. 만두도 항상 고맙다. 풀 영상에도 항상 이렇게 썸네일 그 남겨주고 그래서 되게 고마워. 너도 내가 너가 누군지 몰랐는데 썸네일 출동맨이 너였구나. 만두야 고맙다. 내가 표현을 평소에 잘 안 해서 그러지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. 나는 넌 누구세요? 당신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팬가입이 돼 있으면 뭐예요? 채팅도 평소에 안 치고 누군지 모르겠어요. 예. 누구세요? 아이 시끄럽습니다. 그 댓글은 꼴보기 싫어서 제가 사실 지웠어요. 감사합니다 형님. 그것까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갈비를 왜 사주니. 썸네일 출동해주는 건 항상 고맙지만 갈비까진 좀 아닌 것 같다. 그 댓글은 지웠어요 기분 나빠서. 최군한테 전화 온 거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이러더라고요. 왜 이렇게 슬프냐 뭐 그러던데요. 그건 내가 삭제했어요. 말 너무 기분 나쁘게 하길래. 아니 관통이 아니라 뭔 소리예요. 어제 좀 당황스럽긴 했지. 전화를 씨발 세 번이나 하면서 미친놈이 계속 나한테 범죄자라 그러니까. 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그 유일하게 BJ 친구인 최군이 전화 오니까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슬퍼 보인대래요. 근데 그 말이 말이 되냐고요.
저는 항상 유쾌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솔직히 어제 저도 약간 표정 굳어졌었어요. 자꾸 나한테 범죄자 새끼라 그러니까. 저도 방어 기제를 펼칠 뻔했어요. 예.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웃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댓글로. 기분 이상하죠. 그런 얘기를 하면은. 뭐가 행복해 보여요? 아니 BJ한테 연락 온 게 뭐가 행복한 일이라고 자꾸 나한테 내가 뭐 외로운 사람 같아요? 아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.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BJ한테 전화하면 입 찢어진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진짜 짜증나네 씨발 또 아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슬퍼 보인 그러니까 그게 슬프대. 내가 그냥 평소 이렇게 방송하는데 뭐 BJ한테 막 전화가 와요 방송 중에. 그러면은 막 그거 보고 어, 전화 왔어 동료 BJ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이지랄 한 것도 아니고 뭐 씨발 기분이 나쁘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. 나 어제 표정 관리하기 오히려 힘들었어 자꾸 나한테 욕하길래. 구독사 직전에 어둠 속 빛과 같은 전화 한 통 감동. 말 진짜 멋같이 한다. 저 괜찮거든요. 저 외롭지 않고요. 저 괜찮습니다. 왜 저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워요. 기분 나빠서 그 댓글 삭제했어요. 그 새끼 차단했어요. 그리고 다신 댓글 못 달게. 좋아서 욕먹는 것도 좋아했다고. 와 진짜 어이가 없다. 진짜 어이없다 말하는 것들 다들. 아 가래 나와. 속으로는 좋잖아.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게. 저는요.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기쁜 게 없어요. 아시겠어요? 그리고 방송 안 할 때 BJ들이랑 통화 많이 해요 원래. 잭독은 배시구일 뿐 외롭지 않습니다. 오 구라인 건 알지만 감동이네. 그러니까 일찍들 좀 와요. 일찍들 좀 11시에 알겠어요? 아 그 타지마주고 단톡방 첫 정모요. 그 오프 모임 그거 지금 편집 중이고 조만간 올라갈걸요? 구라가 혀에서 미끄러지십니다 형님. 일찍 오면 뭐해 노래만 주구장창 들고 있는데. 그러니까 빨리들 오시면은 빨리 킨다 이 말이지요. 최군이 찾아와서 아우 지긋지긋하다. 네가 그냥 키면 되잖아. 왜 넌 자꾸 천명에 그렇게 집착하니? 라고 하는데 그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주라고 쳐봐요. 객석이 천명이에요. 그럼 그 객석이 천명이 다 앉아야 강의를 하기 좋겠죠? 교주가 아니라 교수. 제가 교수예요. 예.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세요. 아니 그 뭐 씨발 진짜 나 그 가스라이팅이란 단어 나오고 나서부터
너무 짜증이 나요. 뭐만 했다 하면은 좋게 회유해 보려고 하고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가스라이팅이래. 그러니까 내 의견을 설파하는 거? 이거 자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자꾸 내 자신을 막 의심하게 돼. 내가 진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가? 시청자들한테. 근데 난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거든요. 예. 네.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 인원이 딱 차야 나도 방송할 때 말할 때 좀 편하죠. 같은 질문 저도 계속 대답해 주는 것도 힘드니까. 그래서 그 1000명을 채우는 거예요. 다른 게 아니라. 저는 진짜 가스라이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. 예. 네. 난 참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.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니까. 가스라이팅의 정의가 뭐예요? 가스라이팅이? 가스라이팅.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. 이게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했나요? 여러분들의 기분을 내가 막 바꿔놓고 막 내가 무슨 독심술사예요? 야 이게 뭔 말이야? 가스라이팅이라는 게? 제가 여러분들을 뭘... 아니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 방송에 이 저 뭐랄까 여러분들은 제 방송에 그 한마디로 고객이잖아. 고객. 예? 고객들인데 고객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.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심리를 자꾸 이렇게 바꿔놓아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지배했다. 말도 안 된다. 내가 언제? 나는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고객들 맞죠? 저 여러분들 푸대접 했어요? 제가 여러분들 나쁘게 대했어요? 내가 여러분들 개돼지 취급 했어요? 언제요? 막상 말하라는 말도 못하면서. 아니 항상 다 잘해줬잖아 시청자들한테. 버러지 취급해야 하잖아요. 매일 매번 매순간 매일 매번 매순간 사람을 개 취급했다고? 그럼 거의 상놈 취급. 아니 잠깐만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네요. 내가 가해자고. 아니 내가 아니 잠깐 내가 뭐라고 할 거야? 형 가해자라면서요. 내가 가해자라는 말이야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. 말이 되냐고. 손해배상 청구하라 그러세요.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러면. 아니 방송을 봐달라고 내가 뭐 방송을 안 보면 뭐 크나큰 피해가 있을 것이며 내가 뭘 주입했나 여러분들한테 무슨 생각을 사상을 주입했나? 미친 인간들 아니야 이거. 씨발놈들이.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. 그지 이 새끼들 다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. 이것들이 나쁜 놈들이네. 이것들이 내 심리를 조작하네. 이 사람들이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네 나한테. 미친 놈들이나 이거. 무섭다.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. 이미 형의 개돼지가 돼버렸어. 랄프야 왜 알려줘? 이걸 알고 하는 거 같은데 저는 항상 타인을 존중해요. 네. 천부당 만부당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뭐 풀 영상에 삭제한 댓글은 어제 토크온에서 그 여자애 그 AX 걔 편들던 애들 싹 다 그 차단해버렸어요. 꼴보기 싫어서.
똑같은 것들이야. 안녕하세요. 아, 딸베이신 어서 오고. 아무튼간에 좀 서로 좀 존중합시다. 알겠죠? 아, 이제 하도 유튜브 볼 게 없어갖고 넷플릭스로 옮겨서 넷플릭스에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?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봤어요. 아, 나 솔직히 금쪽 같은 내 새끼 보고 느낀 점은 약간 비혼 장녀 프로그램 같아. 결혼했다가 저런 애들 낳으면 좆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근데 가만 보면 다 부모 잘못들이 크더라.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그거 보는 것 같았어. 거기 보면 전부 다 견주들이 잘못한 게 크잖아. 어, 부모들이 좀 잘못한 게 많더라고 보니까. 야, 엄마한테 꺼져 너 그러고 막 엄마랑 몸싸움하고 그러더라고. 초등학생이었는데 금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. 오버워치 하는 애였는데 한 3편인가 4 연속 봤다 걔 거를. 결국은 부모 잘못이더만.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짜 그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요.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영상 보고 분석을 잘하더라. 오은영 박사님이 확실히 대단하신 분이네. 근데 그분이 그 상담비가 엄청 높다면서요. 뭐 10분당 뭐 얼마라 그러면서 엄청 비싸다던데. 10분에 15만원. 와우.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오은영 박사님은. 예약하려고 했더니 세 달도 넘게 걸린다고. 와우. 어깨 최상위 오은영, 강영욱, 백종원. 형은 내가 있다면 사랑으로 회초리 들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오늘 봤던 애의 특징이 뭐였냐면은, 아, 일단 애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기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엄마가 방에 들어가갖고 애한테 뭔가 요구하고 그러면은 꺼져 나가 이러고 게임에 빠져 있고. 근데 좀 문제 있는 애들의 특징이 다 하나같이 게임을 하더라. 이래서 게임은 질병 코드로 분류된 건가? 문제 있는 애들은 하나같이 현실 도피하려고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. 어. 그러더라고. 그럼 책 읽냐? 그런데 게임 말고 할 게 없어요? 게임 많이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? 그건 아닌데 뭔가 좀 문제 있고 이런 애들 보니까 게임이 다 문제인 것 같더라고. 근데 게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현실 도피를 할 만한 게 게임밖에 없었다 그렇게 봐야지. 게임한다고 성격 파탄나고 그런 건 아니겠죠. 이 새끼 말 X같이 하네. 왜요 왜? 다 게임 좋아하세요? 부모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점점 더 또래가 있는 게임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닐까요? 아무튼 중요한 건 게임이 아니고, 아, 저는 회초리를, 글쎄요, 저는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말 안 듣고 버릇없이 굴고 부모한테 막말하고 이러면은 폐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예, 네. 저 폐지는 못하는데 대화를 안 할 것 같아.
방치시켜버릴 것 같은 느낌?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드니까. 바로 안박어서 팔복해버려야지. 유기한다. 유기한다는 아니고,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또 허무 막 삭 저 애 새끼가 그냥 진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봤던 것처럼 호로 상놈은 새끼야. 뭐 자괴감이 엄청 들 것 같아. 나는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애를 낳았는데 이런 악마 새끼가 나왔으니 이건 내 탓일까? 아니면은 와이프 탓일까? 하, 고뇌를 하겠지.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겠죠. 근데 그래도 안 된다? 그러면 그냥 말 안 들으면 코트 만들어 버린다고 형. 그럼 그냥 진짜 내버려 둘 것 같아. 네가 좆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. 나는 꼭 커서 코트 같은 자식을 낳아야지. 저 같은 자식 낳으면 좋죠.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지. 예? 명절이니 뭐 가족 행사니 뭐니 할 때 항상 베풀지 가족들한테. 예? 항상 몇백만 원씩 용돈 드리지, 집 해주지, 차 해주지. 저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? 그쵸, 속색이지도 않지. 어버이날 노쇼하지. 개쪽 같은 호로새끼. 최군이 또 언급해요. 아 씨발로 언급 그만해 이 씨발 새끼야. 진짜 이제 그만해. 언급 그만해 씨발로만. 짜증나 이제. 어? 짜증나 죽겠으니까 언급하지마. 아 저 새끼 자꾸 왜 나 건드려 씨발놈이. 예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예. 형이 먼저 안 찾아줘서 늦은 것 같아. 주영 스트 좀 그만해. 아, 좀 짜증나. 여러분, 날 좀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. 예. 응? 알겠습니까? 그만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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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야 개담회 오늘 10개나 봤어? 재밌지? 이번 시즌이 진짜 대박이라니까. 시즌 1은 그닥 재밌는 거 별로 없는데 시즌 2가 대박이야. 미술 분장팀이 미쳤어. 저 에어컨 하나에서 덜덜덜덜 소리 나네. 전말을 꺼버리고 입마만 켜. 야, 나 에어컨 틀어도 또 이렇게 몸에서 식은땀이 난다. 여기가 엄청 습한 거야. 안방에선 난 땀 안 흘려. 근데 또 식은땀 나잖아. 알려준 그 엄마 봤는데 시옷비옷 존나 무서워서 지릴 뻔. 그치, 얼굴 떠다니고 그 장롱에서 막 얼굴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갖고 막 무섭지 않아? 맞지?
나도 그거 무섭더라고. 아 요즘 되게 볼 게 없었어요? 이런 거 추천해 주니까 좋아요. 알겠어요.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유튜브에 재밌게 보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 추천해 드릴게요. 완도 사건 차량 발견됐대. 내 말 맞잖아. 그러니까 그 일가족들이 어딜 갔겠냐고. 완도 말고 어디 딴 데 갔겠냐고. CCTV 다 뒤졌더니 완도에서 안 벗어났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자동차 풀악셀 받고 그냥 바다로 빠져 들어가 버린 거야. 미쳐가지고 1억의 빚이 어디서 났겠어. 뭐 코인 투자하고 그랬다며. 1억이면 사실 부부 둘이서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. 쇠 빠지게 일해야 될 텐데. 아 근데 딸은 뭔지냐고. 왜 딸이랑 같이 죽냐고. 딸은 좀 살려주고 둘이서 따로 죽던가. 에휴. 솔직히 섬에서 차까지 안 보이는 거면 가능성은 하나긴 해. 근데 어제 내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어? 너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말 조심해. 어? 네가 뭘 알아? 네가 프로파일러야 뭐여? 한낱 방구석 인터넷 방송인 새끼가 어? 이런 사건에 대해서 네가 쉽게 떠들어? 너 입 닫어. 나한테 어제 아가리 제갈 채우려고 다들 채팅창에서 나 가스라이팅 했었잖아요. 근데 결국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. 싸가지 없는 새끼들. 이게 시청자들이 날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니까. 맞는 말이라고요? 맞을래요 진짜? 오늘 왜 이렇게 뺀질거려? 어? 블랙마려? 표정 풀어. 알았어. 맞을래요? 이게 고객이냐? 에? 왜 자식까지 같이 죽냐고 부모님 생각을 물어봤는데 자식이랑 같이 죽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? 야 입양이라도 보내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 애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?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자식에게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? 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자식에게 온전한 어떤 그런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내 자식이랑 나랑 같이 죽어버리는 게 맞다고?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죠. 예. 네. 자식을 낳은 순간 내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 생명체인데 별개의 하나의 생명인데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또 살 그게 있는데. 장도 아니고 무슨 마인드지 그건. 그럼. 와. 그러니까 좀 그런 애들도 있어. 그 굉장히 실패한 가장. 자식의 생사를 왜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실패한 가장인 거야. 그래서 못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기도 한다더만. 미국 같은 데로 입양 간 애들 그래서 유복한 환경에서 물론 배달은 엄마고 아빠고 하지만 씨달은 아빠고 배달은 엄마긴 하지만 그 밑에서 자란 그 자식들 보면 입양돼 가지고 외국에서 잘 큰 애들 보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막 그런다더만.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지금도 부럽다고? 상호지방시야 너 왜 이렇게 못났냐? 너 몇 살이냐? 어? 너가 그래도 내 인터넷 방송 보면서 채팅이라도 칠 정도면 그래도 대가리가 조금은 연글은 어? 네가 그래도 적어도 20살 정도는 됐을 텐데. 야 부모 덕을 많이 못 봤다고. 아니 20살에서 무일푼에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아?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는? 너 이렇게 못났냐?
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결핍이 있어. 왠 줄 알아? 미디어 매체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미국 같은 데로 입양 가가지고 날 낳아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? 나를 왜 버렸을까? 나를 왜 입양 보냈을까? 그 이유도 알고 싶고 내 살아 뭐 생모라 그러냐? 뭐라 그러죠? 생모? 생부라 그러냐? 네. 보고 싶은 마음.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서 나중에 막 찾고 그러잖아. 친모, 그렇지. 오늘도 바람은 미친 듯이 부나 보다. 아이고, 창문에 저거 뭔 꼭 세차장 마냥 물 막 묻어갖고 이렇게 막 흐르는 거 봐, 빗줄기. 비 무지하게 내리는구나, 지금. 비 엄청 와요. 바람도 많이 불고요. 인천 비바람 미쳤습니다. 그러니까요. 20살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가 뭐라 그러지 이거 뭐랄 표야? 네? 자가 격리요? 아니 그 자가 진단 아니 스스로 큰 스스로 성공하는 거 자수성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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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살 때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 할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이 삶을 포기하고 20살 고아로 태어나 고아로 간다면은 저는 고아를 택할 거예요. 예. 젊은 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. 네. 이 36살에 인터넷 방송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고 20살 땡전 한 푼 없는 고아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것이냐? 전 돌아갑니다. 예. 못다 이룬 꿈을 이룰 것 같아요. 가수로서 그때 노래 기깔나게 잘했잖아요.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때 막 지르는 대로 막 고음이 나오고 그랬어요. 예. 그 포맨의 고백이란 노래 중에 그 샤우팅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. 그거 어디 갔어? 그게 어디 갔어? 아이, 못 찾겠네. 이건가? 됐습니다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래, 봐봐. 이게 내 목소리예요. 미친 거 아니야? 이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포맨의 고백이란 노래 중에 I need you 하면서 이렇게 그 저 지르는 샤우팅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 내가 그냥 배운 적도 없는데 지른다고 막 나왔었던 거야, 이때는. 그래서 나는 진짜 돌아갈 수 있다면 20살로 돌아가서 못다 이룬 가수의 꿈을
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괜히 인방 시작해갖고 씨발 이게 뭐냐고. 이거 후회돼요. 노래하는 코트로 사는 것이 후회됩니다. 왜 그랬어? 왜 이렇게 변했어? 몰라요. 인방 탓을 왜 하냐고. 아 가수로서 좀 더 해볼걸. 원숭이 상시오 부성 디귿디귿. 그래도 뭐 소속사에서 막 러브콜이 오고 그때 이제 노래할 때 그래도 뭐 대단한 뭐 YG 같은 기획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러브코리아 두세 군데에서 왔었으니까 그런 힌트를 좀 부탁드립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저 뭐 VOS나 메시지 언어비 그리고 저 어디냐 뭐 M2M 이런 그 미디엄 템포 발라드가 유행하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기획사에서 두세 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. 어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. 그냥 좀만 버티고 한번 진짜 한 3년 정도 어, 몸 담을 생각으로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6개월도 못 버티고 그냥 주랭랑 쳤으니 계속 해볼걸. 그게 좀 아쉬워요. 왜 주랭랑 쳤냐고요? 외로워서. 나는 똥 마렵다. 똥 마려워요. 예. 네. 똥 마려운데 어떡하죠?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 제 모습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? 그런 게 있어요? 예. 네. 내가 틀게요. 네. 틀고 갔다 오시죠. 너는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 있어? 저요? 그래. 바로 지금이에요. 지금? 바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Now. Right now. 예. 지금 열심히 하는 거구나. 현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. 현재. 예. 멋있다 너.